오희. 자, 프레이지스. 아르기 오버, 뭐뭐에 대해서 언쟁하다, 논쟁하다, 논쟁하다. 오버는 여기서 뭐뭐에 관하여가 되는 거죠. As long as 뭐뭐만큼 길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한, 뭐뭐 이기만 한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as you can see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보다시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슬리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슬리 좀 길다 그죠? At the top of one's lung 하면 누구누구의 허파의 꼭대기에서. 자, 그래서 At the top of one's lungs는 목청껏 큰 소리로란 뜻입니다. Break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Deal with 하면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Cope with Decide on 뭐뭐를 결정하다. Feel like 뭐뭐한 느낌이 들다. 자, feel like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감각동사, 감각동사로 우리가 쓰는 게 look, 보이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smell,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 마지막에 우리 feel, 우리 책에 나온 feel. 이 다섯 가지를 우리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보통 요것들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오죠? 그런데, like가 오면 뒤에 명사가 붙습니다. 명사. 그래서 우리 feel like 뭐만 느낌이 들다라는 거. 자, 조금 더 확장해보면,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focus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For a good reason. 그럴 만한 이유로. 그럴 듯한 이유로. 자, 오른쪽에. For a while. 잠시 동안. For some time. 얼마 전부터 또는 한동안. For some time. 한동안. Graduate from.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Have a difficulty in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have a difficulty ing. in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Leave A behind. A를 남겨두고 잊어버리다. Leave A behind. A를 남겨두고 있다. Stay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다. 즉,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Take time out. 자,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다. 내 하던 거 멈추고 시간을 잠깐 내는 거예요. Take time out.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자, 또는 뭐뭐 때문에. Thanks to. 자, 요거는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거 because of 또는 자, 뭐 아까 due to 요 정도 기억해 주세요. owing to도 있어요. 자, that makes sense. 그 말이 맞다. 일리가 있다. under stress.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같은 말 would 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뭐뭐 이곤 했다. 자, 요거는 우리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때는 would를 쓸 수 있고 요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 옛날에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곤 했어. 지금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words inside 가보겠습니다. inside. 자,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같은 것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똑같다. 동형이다. catch 잡기라는 뜻도 있고 잡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 cause 명사로 쓰이면 원인 동사로 쓰이면 초래하다 또는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change 변화도 되고 바꾸다라는 동사의 뜻도 되고 experience, 경험이란 뜻도 있고, 경험하다. finish, 끝, 끝나다. fish, 물고기, 또는 사냥하다. focus는 집중도 되고, 집중하다도 되고요. promise, 약속도 되고, 약속하다도 됩니다.
Question, 질문하다. Record, 기록하다. Report, 보고서, 보고하다. Review, 복습하다. Review하면 이제 뭐 복습하다도 되지만 우리 뭐 뭡니까? 아, 재검토도 있고 그죠? 오케이. Review 있고죠? Scream, 비명을 지르다. Sense, 감각 또는 느끼다. Stay, 머무르다. Stress는 스트레스를 주다. Support, 지원하다. Visit, 방문하다. Work, 일하다. Worry, 걱정 또는 걱정거리. 동사로 쓰이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 단어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영풀이 단어 같이 한번 봅시다. Bother, 신경 쓰이게 하다. To make someone feel worried or upset. Make, AB 구조가 보이네요. 누군가가 걱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화나게 만들어주는 거. 신경 쓰이게 하는 거죠. Calendar, 달력입니다. 자, 페이지, 1년의 페이지인데 뭐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까? 날짜, 주, 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해의 달력이죠. Calendar. 흔한, common, occurring or appearing frequently. 자주 발생하거나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즉 흔한. 흔한 또는 보통의. 집중하다. Give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effort to one particular subject, situation or person. 하나의 특정한 주제나 상황 또는 사람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 집중하다가 되겠습니다. 이 형광펜 칠한 부분은 최소 범위로 이 정도는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graduate, 졸업하다. Complete studies, 학업을 완성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또는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뭐 함으로써? Degree 하면 여기서 학위가 되고요. 학위를 받음으로써 대학에서 학업을 완료하는 것을 우리는 졸업하다라고 합니다. Graduate. Horror, 공포. Strong feeling of shock and fear. 놀라움과 두려운 감정, 강한 감정. 그죠? Horror. Horror movie, 그죠? Horror, 공포. Low 하면 낮은, 여기서는 기운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ad or depressed, 슬프거나 우울하고 합니다. With very little energy니까 에너지가 거의 없어, 기운이 없어. 말 그대로 에너지가 없어, 기운이 없어. Better, 중요하다. To be important 또는 have an important effect,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 Matter. Method, 방법. A planned way, 계획된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계획된 방법, 방식. Method가 되겠습니다. Patient는 환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참을성이 있는. Able to wait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Accept annoying behavior or difficulties. 어떤 짜증나는 행동이나 성가신 행동이나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참을성이 있다고 하죠. 뭐 없이, 화내는 것 없이. 화 버럭 안 내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긍정적인, hopeful and confident. 희망적이거나 자신감 있어요. Thinking about what is good in a situation. 한 상황에서 좋은 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쁜 것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될 거야. Positive, 긍정적입니다. Promise, 약속도 되고 약속하다도 되죠. Okay. A statement, that 어떤 말인데요?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누군가에게 you will definitely do or not do something. 자, 뭐죠? 당신이 틀림없이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어떤 거, 말하는 거, 약속하는 거죠. 이건 틀림없이 하겠다 또는 이건 틀림없이 하지 않겠다.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자, relieve 하면 덜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애주거나 줄여줍니다.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어떤 불편한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것을 우리는 relieve, 덜어주다. Schoolwork, 학업. Work that students do at school or for school. 학교에서 하는 학업, 일, 뭡니까 학생들이 하는? 바로 학업이 되겠죠? Schoolwork. Scream, 비명을 지르다 또는 비명. To make a loud high cry because you are hurt, frightened, or excited. 당신이 다치거나 겁을 먹거나 또는 흥분해서 흥분했기 때문에 큰 높은 소리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 비명을 지는 거죠. 깍! 한 거. 스트레스는 pressure or worry caused by the problem.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들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어떤 압박이나 어떤 걱정거리. 바로 뭡니까? 스트레스가 되겠죠. Tidy, 깔끔한. Arranged neatly, 깔끔하게. Neatly 자체가 깔끔하게예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떻게 되었어요? 배열, 정렬이 되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verything in order이니까 뭡니까? in order 하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 뭡니까? tidy가 되겠습니다. work, 여기는 일하다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 to have the result or effect that you want,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 또는 당신이 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 효과가 있다. worry, 걱정 또는 걱정하다. The state of worrying,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죠? Something or something that worries you. 당신에게 걱정하게 만드는 무언가. 자, 이렇게 되겠죠.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우리는 worry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태. 다 worry가 되겠습니다.